뭐야?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까? 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골랐는데 말이야. 언제 하세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 아까 전에는 푸딩님이 시끄럽게 하셨잖아요. 저도 시끄럽게 할래요. 그러시네. 열받네. 아 열받네. 아 이분 이겨야지 내가. 좋은데. 아. 후회하게 해드리죠. 과연 그럴 수 있겠어요? 아 미러전이네. 미러전 이기는 게 진짜 실력이죠? 그죠? 제 말 맞죠? 근데 푸딩님이 그 퀘스트 법사를 다루실 수 있으려나? 네? 제가 퀘스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역시 색삼은 여자랄이라 푸굴한테 안 털릴 듯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네. 어? 뭐야? 어그로 얼방인가? 이렇게? 아 뭐야? 어그로인 척 해주고? 명치 찍고? 오케이. 아 푸딩님 지금까지 근데 누구누구 이겼어요? 저요? 저 고스트님이랑 네. 철면수심님이랑 근데 플러리랑은 비겼고 마스카님이랑은 제가 예전에 그 뭐야 그 이긴 거랑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방 대 박밀이어가지고 고스트님은 말았어야겠다. 그러면 확실히 이겼단 소리네요? 육삼에 깨졌을 때의 피해가 뭐.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면 조졌지 지지 밀리지 않네 골라드 트레일 오케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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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손패 개구지네 미치겠네 4코스트인데 이렇게 시간을 끈다는 건 신비한 지능 혹은 다른 하수인이 있을 경우 그걸 고민하는 것 같구만 아마 신비한 지능을 쓰겠지 어 비밀을 걸던가 오케이 룩삼은 고스트한테 대회에서 캐스터지 말린 적이 몇 번. 오케이. 두네 여덟. 아 무슨 해가 있다고야. 아 오늘 게임 하면 안 됐었나 봐. 아하. 오늘 게임 하면 안 됐었대. 정말 추해. 어 뭐야? 태워드리고요. 한 장 타세요. 아시겠죠? 아이고 신비수사에 고서가 타버렸네. 퀘스트에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신비수사에 고서가 퀘스트에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나 모르겠네. 아 이거 거인데 저거 무한 그거 무한연구대기에요 근데? 어떻게일텐데 그럼? 글쎄요 과연 뭘까나 아, 할 게 너무 없다. 아, 내 손패가 10장이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손패를 좀 털어낼 필요가 있겠어. 그래야지 내가 들어오나 뭘 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 말이야. 정말이 다가온다. 이러고 한 장을 낸다면 나 7장이 되기 때문에 드로우를 2개 받아도 7장이 되는구만. 그럼 상대방 카드 숫자는 9장. 두 장을 태운다면 11장까지 되기 때문에 총 2장이 타지. 태워버려야겠다. 오케이 거인덱인 것까지 확인했고요. 오케이 오케이. 저거는 뭐 의미 없는 행동이죠. 드로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카드를 털어내는 행동이고.
지금 신비술사의 고서를 써서 퀘스트를 어서 깨야 되는데 손패가 9장이기 때문에 고서를 못 쓰고 있겠구만. 그러면 핸들을 털어내야 되는데 핸들을 털려면 파멸의 예언자가 있기 때문에 하수인을 내고 싶지 않겠어. 진퇴양난의 상황이겠어. 마법사니까 상관없죠? 문보라를 한번 써주고. 제발 신이시여. 나도 비삼자. 너만 믿는다. 얼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인으로 한번 때리고 나서 얼방을 벗기고 영웅 능력 한번 치면 죽겠어. 난 얼방이 두 개니까 저거 얼방이겠지. 저것만 벗기면 내 승리야. 오케이. 나는 아직 고서가 남아있으니까 고서에서 얼방을 뽑아야겠다. 얼방 한 세 장 뽑아볼까? 하지만 상대 손에 카드가 아홉 장이니까 고서를 쓸 수가 없어. 손패 좀 떨어주고. 말이 꼬이고 있어. 손패 좀 좀 떨어주고. 아 빡쳐. 아, 이게 게임이야? 어 뭐야? 변이? 뭐야 저거? 뭘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거 아시나 모르겠다. 그 뭐야 퀘스트를 완료해도 그거 뭐야 어? 그거 뭐 마법 차단되는 거 뭐 그런 거 아시나? 마법 뭐야 퀘스트 완료된 것도 마법 차단되는 거 그런 거 아시나? 아무것도 못하죠? 예? 이제 알려드릴게요. 모르실까 봐서. 상대방 퀘스트를 두 개밖에 신이시여! 제발! 제발! 제발 신이시여! 운거로! 야! 아이씨! 제발! 이거 좋아하시죠? 한 마리 죽여줘! 명치 찍고! 오케이! 이거를! 감사합니다! 필드 먹었죠? 아무것도 못하죠? 나가 요그사론 없었으면 내가 이긴 거잖아. 얼음 회오리? 고서가 하나 남으셨네. 이거 뭐 끝까지 하시려나 봐. 아, 카드 한 장을 발견해 볼까나? 어떤 걸 발견해 보지? 아, 이거를 안토니를 내고 얼음 회오리로 한번 얼려 준 뒤 그 다음에 선택의 기호로 어떤 카드를 선택하지? 그래 이거 너로 정했다. 혹한의 물약. 그래서 혹한의 물약으로 명치도 올려주고. 나도 모르게 그만. 여보세요? 육삼님. 육삼님.
내 손에는 얼음 회오리가 몇 장일까나? 아니 선택의 기로가 또 나와버렸네? 그러면 여기서 야 시발 그냥 해설도 때려치고 하... 뭘 어떻게 해줄까? 얼음 회오리로 한번 얼려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면 여기서 퀘스트가 완료가 되고? 1턴부터 9턴까지 뭘 했는지 상관이 없잖아. 시간이 별로 없어. 카드가 없어. 어? 어 뭐야? 선택의 기로를 찾은 다음에 카드를 바로 사용하지 않잖아? 그렇다는 건 선택의 기로에서 찾은 카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인 것. 그러면 영웅 능력을 넘기고 이 데미지가 없다는 소린가? 어 뭐야? 저게 혹시 폭탄이라면 내가 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하수인으로 굳이 공격하지 않고 영웅 능력을 써서 마무리해야겠다! 2대 0이구요 하나 남았죠? 오케이.